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준비한 낭독은 꿈과 비전에 관한 명언들입니다. 국어사전에서 꿈과 비전이란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꿈은 세 가지의 뜻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잠자는 동안에 깨어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는 정신현상. 두 번째,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세 번째,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전은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명언에서는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과 장래의 상황에 관한 명언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릴 적에는 큰 꿈을 가지고 있지만 점점 자라면서 그 꿈은 현실에 맞게 작아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을 크게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현 가능한 꿈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큰 꿈을 가지고 있어도 좋고 작은 꿈을 가지고 있어도 좋고 혹은 꿈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꿈이 있으면 이루려는 희망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꿈이 없으면 무엇을 해도 괜찮으니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명언을 낭독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꿈이 있던 없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꿈과 비전에 관한 명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꿈과 비전에 관한 명언. 인생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성장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해온 모든 일들을 되돌아볼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고 그들을 이긴 순간보다 그들의 삶에 기쁨을 준 순간을 회상하며 더 큰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해럴드 쿠시너. 무언가 부족하거나 필요하다고 느낄 때마다 먼저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푸짐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돈과 미소, 사랑, 그리고 우정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많이 베풀수록 많은 축복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한 마음에서 오고 세상의 모든 불행은 이기심에서 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여전히 자기 이익에만 매달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이익에 헌신합니다. 그대 스스로 그 차이를 보아야 합니다. 산티데바라.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천재성이 있습니다. 천재라고 하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말하는 천재성은 일반적 정의와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능력과 비교해서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자기 안에 이미 깃들어 있는 능력 가운데 가장 뛰어난 능력이 바로 천재성입니다. 그리고 이 천재성이야말로 앞으로 자신이 할 일을 찾아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꿈PD 최인영입니다에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룩할 수 있는지,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모를 만큼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네 프랭크. 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병은 조급증입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성장하는 것보다 급성장을 좋아합니다. 급성장을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어떤 버섯은 6시간이면 자랍니다. 호박은 6개월이면 자랍니다. 그러나 참나무는 6년이 걸리고 건실한 참나무로 자태를 드러내려면 100년이 걸립니다. 강준민, 뿌리 깊은 영성에서. 사람이 꿈이나 목표를 가지면 눈앞에는 반드시 벽이 나타납니다. 그 꿈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벽이라고 느끼는 일 없이 살아갔을 것들이 눈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히 큰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큰 벽이 나타납니다. 기타카와 야스시 편지가게에서 목표에 다가갈수록 고난은 더욱 커집니다.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던 여러 문제가 선명하게 보이는 때, 이때가 바로 목표가 현실로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성취라는 것은 우리 곁으로 가까이 올수록 더 큰 고난을 숨기고 있습니다. 괴테. 사람은 스스로가 성취하고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성장합니다. 만약 자신이 되고자 하는 기준을 낮게 잡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만약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높게 잡으면 그 사람은 위대한 존재로 성장할 것입니다. 일반 사람이 하는 보통의 노력만으로도 말입니다. 피터 드러커, 프로페셔널의 조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을 충분히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노예가 아니라 정복자처럼 행동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즉, 실패가 아닌 성공을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기 경신은 하나의 범죄입니다. 프랭크 월워스. 사람들의 한계는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검사로도 인간의 잠재력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꿈을 쫓는 사람은 한계로 여겨지는 지점을 넘어 훨씬 멀리까지 나아갑니다. 우리의 잠재력에는 한계가 없고 대개는 아직 고스란히 묻혀 있습니다. 한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만들어집니다. 로버트 크리겔 앤 루이스 페틀러.
이 세상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평범함입니다.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하지 않아 평범해진다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사명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평범해질 틈이 없습니다. 마사 그레이엄. 당신의 존재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대량 생산되지 않았고 일괄 조립된 상품도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주에 의해 신중하게 계획되었고 특별한 재능을 받았으며 사랑을 받으며 세상에 나왔습니다. 막스 루카도. 넌 네가 누구인지 아니? 넌 하나의 경이야. 넌 독특한 아이야. 이 세상 어디에도 너와 똑같이 생긴 아이는 없어. 네 몸을 한번 살펴봐. 너의 다리와 팔, 귀여운 손가락들이 움직이는 모양은 하나의 경이야. 넌 미켈란젤로, 셰익스피어, 베토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넌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넌 정말로 하나의 경이야. 파블로 피카소. 인생을 쉽게 그리고 안락하게 보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무리짓지 않고서는 한시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 됩니다. 언제나 군중과 함께 있으면서 끝내 자신이라는 존재를 잊고 살아가면 됩니다. 니체, 권력의 의지. 탁월한 인물이 가진 특성 가운데 하나는 결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자기 자신, 즉 자신이 과거에 이룬 성취와 미래의 가능성과만 비교합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죽음을 망각한 생활과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옴을 의식한 생활은 두 개가 서로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전자는 동물의 상태에 가깝고 후자는 신의 상태에 가깝습니다. 톨스토이.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가장 험난한 길에서조차 앞으로 나아가고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사람은 가장 순탄한 길에서조차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토머스 카를라일. 나는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 때 진출 동기에 사심이 있는지 스스로 자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사업에 뛰어들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인가? 회사나 자신의 이익을 꾀하고자 하는 사심이 섞여 있진 않은가? 과시적 행동은 아닌가? 그 동기는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순수한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이나모리 가즈오. 사람들은 단순한 생계가 아닌 명분을 위해 일합니다. 사람들은 일에서 의미를 찾으며 회사의 사명과 직원들의 일에 대한 목적이 일직선을 이룰 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봉급은 동기를 유발하기는커녕 오히려 의욕을 꺾을 때가 많습니다. 봉급만으로 동기를 유발하기 어렵습니다. 윌리엄 폴라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늦어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빨라서 일을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속도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있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절제가 있는 삶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용조 목사. 우리가 우주로부터 더 많이 요구할수록 해줘야 할 것도 많아집니다. 더 많은 것을 내어줄수록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집니다. 끝도 없이 필요한 것을 생각할수록 탐욕의 에너지를 더 많이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우주는 생각을 끝없이 생성할 때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웨인 다이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은 곧 진리입니다. 힘이 닿는 데까지 최대한 남을 도와주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실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덕은 외롭지 않습니다. 덕을 베풀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친절을 베푸는 행위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 법입니다. 앤드류 카네기. 성공의 관건은 타인을 돕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당신이 대의에 따르는 일을 하면 도움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일에 종사한다면 이러한 도움이나 만족감 또는 보상을 맛볼 수 없습니다. 인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다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셀리 리치. 성공을 측정하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자신의 이력서를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주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만들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토머스 제이 드롱. 성공이 행복의 열쇠가 아니라 행복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찬양받을 만한 사람은 가장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 사람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일생을 바친 다음에 남는 것은 우리가 모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에게 준 것입니다. 재미있는 일입니다. 악착스레 모은 돈이나 재산은 그 누구의 마음에도 남지 않지만 숨은 적선, 진실한 충고, 따뜻한 격려의 말 같은 것은 언제까지나 남게 되니 말입니다. 미우라 아야코. 경영대학원을 나온 젊은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나는 30살이 되기 전까지 100만 달러를 모으고 싶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나는 열심히 능력을 발휘하고 일을 훌륭하게 완수해 기업 설립을 돕겠다 라고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이타적인 요소가 없는 사람은 결국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제이 어윈 밀러. 가진 것 하나를 열로 나누면 우리가 가진 것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속세의 수학과는 달리 가진 것 하나를 열로 나누었기에 그것이 천이나 만으로 부푼다는 하늘나라의 참된 수학. 끊임없는 나눔만이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행복 정석을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태석 신부, 친구가 되어주실래요? 에서 성공은 행복과 마찬가지로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공은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대의에 헌신할 때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때 뜻밖의 부산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 한 인간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줄 수 있느냐로 판단됩니다. 사람이 그 사회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는 그 사람의 감정과 사고와 행동이 타인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행복은 어떠한 상태가 아니라 진행하는 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안겨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봉사입니다. 우리들은 남을 위해 살 때만 자신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톨스토이. 행복 추구가 나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여기입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잉거솔. 부자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라도 잃어버릴까 안다라는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아무리 많이 갖고 있더라도 가난한 사람, 가난해진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자입니다. 에리 프롬, 사랑의 기술에서. 목표의 목적은 주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분명한 목적을 갖기 전에는 목표 달성을 향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 마술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바로 그 순간 스위치가 켜지고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성취하려는 힘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윈 데이비스. 생생하게 상상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소망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실현하고 달성하는 열쇠는 목표 설정입니다. 내 성공의 75%는 목표 설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면 그 목표는 신비한 힘을 발휘합니다. 폴 제이 마이어. 심리학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 그린 다음 충분한 시간 동안 그 그림이 사라지지 않게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 동산에 오르는 자는 마을을 얻고 태산에 오르는 자가 천하를 얻으며 내일을 생각하는 자는 매일 급급하고 10년 뒤를 계책하는 자가 마침내 성공을 얻습니다. 리더의 아침을 여는 책에서 사람은 늙고 나이 들어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꿈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 대한 꿈을 접을 때 늙는 것입니다. 만약 꿈이 없다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엘린 카게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해서 높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간절한 바람이 잠재의식에까지 미칠 정도로 곧고 강해야 합니다. 주위의 시선에 우왕좌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고 싶다면, 하고자 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길을 가겠다고 굳게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없다면 처음부터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이나모리 가즈오, 왜 일하는가에서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 평범한 사람들은 평범한 꿈을 가지고 있단다. 만일 네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네 꿈의 크기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로버트 기요사키. 망상을 품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0%이지만 동시에 기적이 일어날 확률도 0%입니다. 망상을 품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지만 적어도 기적이 일어날 확률이 0%에 고착되지는 않습니다. 망상과 소리 듣는 것을 두려워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선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계속 품고 있으면 망상은 위대한 기적의 모태가 됩니다. 차동엽 신부. 이 세상에는 위대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언가를 온 마음을 다해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은 곧 우주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때문입니다. 이것을 실현하는 게 이 땅에서 당신의 맡은 임무입니다. 파울로 코엘료, 연금술사에서. 어떤 사람이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농촌 출신이면서 어떻게 변호사가 되었고 미국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습니까?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마음먹은 날 이미 절반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일즈 바이블에서 사람은 음식 없이는 40일을, 물 없이는 4일을, 공기 없이는 4분밖에 생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단 4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힘든 세월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고 우리를 흥분과 기대감으로 부풀게 합니다. 존 맥스웰. 성공적인 모든 사람들은 가슴 속에 큰 꿈을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도록 운명이 결정됩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스스로 세운 인생의 목표에 헌신하는 사람은 삶이 즐거워 어쩔 줄 모릅니다. 다시 태어나도 그 일을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수입이 전혀 없어도 기꺼이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초등학교 때부터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혼다 겐. 꿈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목표를 세우고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단지 희망사항이었던 것이 꿈의 목록으로 바뀌고 다시 그것이 해야만 하는 일의 목록으로 바뀌고 마침내 이루어낸 목록으로 바뀝니다. 꿈을 가지고 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꿈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느끼고 손으로 적어 발로 뛰는 게 꿈입니다. 존 고다드.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아무리 거친 길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토머스 칼라일. 사람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뭐냐고 나에게 물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시력은 있되 비전이 없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헬렌 켈러. 내가 호텔 종업원으로 일할 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처럼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미래를 생생하게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노력이나 재능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성공을 꿈꾸는 능력입니다. 가난한 행상의 아들로 태어나 250개 호텔을 세운 콜레드 힐튼. 부의 격차보다 무서운 것은 꿈의 격차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할지라도 그것을 꿈꾸고 상상하는 순간 이미 거기에 다가가 있는 셈입니다. 이지성, 꿈꾸는 다락방에서. 이룩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룩할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싸워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 소설 돈키호테. 큰 문제가 항상 큰 진보를 가져오진 않지만 작은 문제는 절대 큰 진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동물학자인 피터 매더원은 단조롭고 시시한 문제는 단조롭고 시시한 결과를 가져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리 하멜. 흥미를 불러 일으키거나 긴장하게 하거나 판에 박힌 일상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어려운 목표는 우리의 두뇌를 살아나게 합니다. 어려운 목표는 당신의 두뇌 리소스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덜 중요한 목표들을 모조리 몰아냅니다. 두뇌의 힘이 한 곳에 집중되면 더 나은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마크 머피. 5%의 성장은 불가능해도 30%의 성장은 가능합니다. 5% 성장을 목표로 삼으면 과거 방식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4% 성장도 달성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30% 성장을 목표로 삼으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게 되고 접근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곤 합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 초점을 맞추는 것의 힘은 빛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넓게 흩어진 빛은 힘이나 영향력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빛에 초점을 맞추면 에너지를 모을 수 있습니다. 돋보기를 통해서 태양빛을 모아 잔디나 종이를 태울 수 있습니다. 레이저 광선처럼 빛이 더 강하게 한 초점으로 모아지면 강철도 뚫을 수 있습니다. 릭 워렌. 작은 꿈은 아예 꾸지도 말아야 합니다. 작은 꿈은 사람들의 피를 들끓게 하는 기적을 만들지 못하며 따라서 실현되지도 못합니다. 다니엘 버넘. 문제를 보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보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목표를 보는 사람들의 성공을 기록한 것이 역사이며 문제를 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보상은 사람들에게서 서서히 잊혀지는 것입니다. 알프레드 몬타퍼드. 인생에는 10대 90 법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어떤 분야든 성공에 필요한 기본 법칙, 원칙, 규칙, 방법, 테크닉을 발견하기 위해 투자한 10% 시간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90%를 절약해 준다는 것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구체적인 목표는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막연한 계획은 막연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계획은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강원구 교수. 목표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투지가 샘솟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으니 여러 궁리를 하고 지혜를 짜내게 됩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기까지의 과정을 즐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성과를 얻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데밍.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일은 목표를 너무 높게 잡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너무 낮게 잡고 거기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 목표를 높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똑같은 노력이지만 그것은 목표를 크게 가진 사람에게는 큰 곳을 향한 노력이 되고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한 목표를 세운 사람에게는 작은 노력이 되고 맙니다. 스스로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가장 큰 거짓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존 록펠러. 자신의 계획을 가능한 한 환상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 25년 후면 그것이 평범하게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10배는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25년 후면 그것을 왜 50배 크게 하지 않았을까 하고 의아해 할 것입니다. 헨리 커티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입니다. 좋은 사람, 좋은 학교, 좋은 정부, 좋은 기업들이 좋은 상태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가차 없이 엄격한 기준을 고수해야 합니다. 좋은 행동과 성과의 용인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짐 콜린스.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만 해가지고서는 탁월한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남들과 똑같이 행동함으로써 탁월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프리 페퍼.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남들과 달라지는 것입니다. 남들과 다를 것이 없다면 무수한 사람들 중 한 명에 불과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세스 고딘. 모두가 찬성하는 것은 대체로 실패하고 모두가 반대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성공을 거둡니다. 반대가 많은 만큼 그것을 실현했을 때는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셈이 되므로 역으로 성공도 컸습니다. 스즈키 도시우미. 내게는 엉뚱한 아이디어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나름의 방법이 있습니다. 거리의 장사꾼에게 얘기를 했을 때 좋은 방법이군요 라는 답이 나오면 나는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지요. 이런 대답이 나오면 나는
신바람이 납니다. 마크 후버. 이 세상에는 이성적인 인간과 비이성적인 인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성적인 인간은 세상에 적응합니다. 비이성적인 인간은 세상을 자신에게 적응시키려고 발버둥칩니다. 따라서 모든 혁신은 비이성적인 인간에 의해 일어납니다. 조지 버나드 시오. 눈앞을 보기 때문에 멀미를 느끼게 됩니다. 몇백 킬로 앞을 보십시오. 바다는 기름을 제거한 것처럼 평온합니다. 저는 그런 장소에 서서 오늘을 지켜보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손정희. 연구 결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줄곧 생각해왔으며 이러한 긴 시간적 수평선 위에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에드워드 벤필드. 단순성, 단순성, 단순성. 내가 말하노니 두세 개 정도의 일만 해야 합니다. 절대로 당신의 일거리가 100개, 1000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욱이 수백만 개가 되지 않도록 하고 당신이 하는 일이 다섯 손가락 안에 있게 해야 합니다. 조지 소로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단 하나의 목적에 자신의 온 힘을 집중한다면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지만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힘을 많은 목적에 분산하면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샤를 몽테스키외. 좋아하니까 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열정과 에너지를 그것에 쏟아붓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 동년배들 가운데 실패한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지 않은 일에 대해 후회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 초반에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하다가 중반을 넘어서부터는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후회하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엘린 카게. 행복의 비밀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할 때 삶도 변합니다. 내가 좋아질 때 삶도 좋아집니다. 내가 변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갖는가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앤드류 매티스. 만약 성공을 원한다면 그만큼 자기를 희생해야 합니다. 큰 성공을 바란다면 큰 희생을, 더 이상 없을 만큼
큰 성공을 원한다면 더 이상 없을 만큼 큰 희생을 치러야만 합니다. 제임스 앨런. 인생의 목표를 정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 네 가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자신이 정말 잘하는 것. 둘째, 정말 하고 싶은 것. 셋째, 사회가 원하는 것. 넷째, 옳다는 확신이 드는 것. 이것을 적어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프랭클린 코비사. 기한 없는 목표는 탁상공론입니다. 기한이 없으면 일을 진행시켜주는 에너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을 불발탄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분명한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는 목표는 총알 없는 총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시작하기 전에 15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면 나중에 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미리 하루의 일을 생각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루의 업무를 조직화한 사람은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직원들의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15대 4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제임스 보트킨. 꿈을 날짜와 함께 적어 놓으면 그것은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그것은 계획이 되며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꿈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레그 에스 레이드. 우리 중 약 95%의 사람은 자신의 인생 목표를 글로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글로 기록한 적이 있는 5%의 사람들 중 95%가 자신의 목표를 성취했습니다. 존 맥스웰. 나는 평생 동안 목표를 종이에 적습니다. 하루 두 번 종이에 쓴 목표를 큰 소리로 외친다는 두 가지 원칙을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일주일에 1달러 20센트를 받던 면화공장 노동자에서 개인 재산만 4억 달러 넘게 소유한 거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 최선을 다하고자 결심하는 순간 신도 감동을 받습니다.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도와줍니다. 결정의 순간을 시작으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며 어떤 누구도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온갖 종류의 예기치 않던 사건들과 만남과 물질적 원조가 나의 힘이 되어줍니다. 괴테. 절실히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영순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직도 못 이루어진 것은 영순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의 연금술에서. 목표에 정성을 쏟으면 목표도 그 사람에게 정성을 쏟습니다. 계획에 정성을 쏟으면 계획도 그 사람에게 정성을 쏟습니다. 무엇이든
좋은 것을 만들어내면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을 만드는 법입니다. 찜론. 나는 10대 때부터 터무니없어 보이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밝혀 호언장담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일단 공언하면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게 되고 강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조직의 목표를 공언하고 그 목표를 달성해 보이겠다는 결의로 주위 사람들을 이끄는 것, 이것이 리더십입니다. 순정이 희망을 말하십시오. 될 수 있는 한 자주 떠벌려야 합니다. 희망을 글로 적어야 합니다. 가능한 또박또박 반복해서 적어야 합니다. 희망을 선포하십시오. 혼자 우물우물 속삭이지 말고 만천하에 공표해야 합니다. 그것이 더 큰 성취의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차동엽 신부. 당신 앞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습니다. 망설이는 태도가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결심을 가지면 드디어 길이 열리고 현실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러셀. 목표는 주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분명한 목적을 갖기 전에는 목표 의식을 향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 성공은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순간 스위치가 켜지고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성취하려는 힘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린 데이비스. 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꿈이 없는 새는 아무리 튼튼한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지만 꿈이 있는 새는 깃털 하나만 갖고도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강수진. 사람은 동시에 두 마리 말을 탈 수 없으므로 이쪽 말을 타기로 결정했으면 반드시 다른 한쪽의 말을 버려야 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면 다른 일에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않고 그 일에만 매진해서 좋은 결실을 맺습니다. 알프레드 베게너. 인생은 평화와 행복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고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노력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희망은 언제나 고통의 언덕 너머에서 기다립니다. 맨스필드. 약간의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대부분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만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톰 스탠버그.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다음 세 가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감사하고, 둘째는 미래의 꿈을 꾸고, 셋째는 현재를 설레며 살아갑니다. 모치즈키 도시타카.
모든 시작과 창조활동에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완전히 헌신했을 때 하늘도 움직입니다. 예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돕기 위해 발생합니다. 모든 일은 결심에서 시작되며 이전에 그가 믿지 않았던 사건들이나 만남, 그리고 모든 물질적 수단들이 그에게 이익이 되고 일이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W.H. 머레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아는 것은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 중 절반을 아는 것입니다. 시드니 하워드.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적의식이라는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싶은 일로 만듭니다. 알버트 그레이.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